5월의 다채로운 기획 공연들로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예을마루는 6월에도 그 분위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소개해드릴 6월의 대표 기획 프로그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코리안 솔로이스트와 임지영의 협연, 그리고 영화음악으로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브런치 콘서트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공연은 6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을 코리안 솔로이스트와 임지영의 협연입니다. 세계 3대 콩쿨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쿨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그녀의 스승이자 바이올린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예술감독 김남윤과의 협연이라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특히 이번 공연은 바로크 음악에 대한 애정이 있는 클래식 애호가들이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발디의 사계와 수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인데요. 사계는 비발디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계신데요. 사계라는 표지에서 보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계절의 느낌을 음악으로 옮겼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바로크 음악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바흐마저도 비발디를 매우 존경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클래식을 자주 접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한 소절만 들어본다면 아, 이 곡! 할 만큼 유명한 곡이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수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인데요. 작곡가인 그 자신 역시 바이올린 연주자이기 때문에 바이올린에 더없이 좋은 멜로디와 형식을 통해 작곡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브런치 콘서트인데요. 이미 지난 봄 시즌 공연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여름 시즌 공연도 티켓 오픈하자마자 높은 판매량을 보이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에 좀 더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해설과 연주들이 큰 인기 비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음악이 많이 알려진 영화 중에서도 예술가들을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의 주제곡 그리고 삽입곡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거침없이 달려온 예을마루의 기획 프로그램은 6월까지 이어져 관객들을 즐겁게 해드릴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참! 이제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도 더 빠르고 쉽게 공연 예매를 직접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영상 다 보시고 바로 예매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6월을 준비하며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